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오늘 미주미의 이항영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아, 글로벌 라이브 시작할 때 네. 그때라도 애플 아니, 그날 첫날에도 사실은 아, 맞아요. 네. 그 얘기 했었거든. 네. 뉴스 보고 사는 거라고 원래 액면 분할인가 주식 분할을. 네. 그때 다시 시간이... 한번 얘기하자는 장수 봉대 그 얘기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뉴스가 나올 때 사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주식 투자를 한국 주식을 오래 한 분들은 사실 네. 그게 잘 안 하더라고요. 뉴스는 무조건 끝나는 뉴스에 팔아라. 네, 무조건 팔아야 돼. 사실 장호석 보면 이제 프로님 더 오랫동안 아셨지만 네. 저도 꽤 안 지 한 5, 6년 됐잖아요. 그 네. 그분을요. 근데 그분이 명언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네, 히트 네. 첫 그래서 네. 별명을 주셨잖아요. 네. 장도장이라고.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장도 도장님 도장님 저도 그렇게 모르거든요. 네. 도장님. 근데 예전에 이제 한국경제TV 나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 사실 머니투데이 방송 먼저 얘기했는데 네. 그때가 2018년 8월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네.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네. 8월 2일 날이 또 저희 같이 방송하는 날이었어요. 네. 그때가 바로 1조 달러가 간 날입니다. 아하. 근데 그때 또 사회자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몰랐는데 더 오를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오늘 밤에도 아마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실 그때 제가 빵 터진 게 저는 이제 서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사과를 언제 심고 언제 맛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저희도 잘 모르죠. 네, 지방에 계시면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분이 고향이 약간 경상도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투리 안 쓰지 뭐 부모님이니까 그쪽에 좀 네. 살았던 네.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네. 그때 하는 얘기가 사과는 가을에 맛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9월달에 많이 오를 거라고. 아, 그 얘기를 언제 했다고요? 2018년 8월 2일 날. 제가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그때 얘기죠. 지금이라도 살았는 얘기죠. 아, 대박입니다. 정말 잡고 싶었는데. 네. 어쨌든. 아유, 하여튼 2조 달러 돌파를 했고요. 네. 많이 부럽습니다. 네. 하여튼 부러워할 건 아니... 아니 부러운 걸 어떻게 해. 부러운데 어떻게 해. 아니, 근데 어쨌든 네. 그 얘기는 그거고 네. 하나하나 좀 차근히 봅시다. 네. 네. 네, 오늘 그 미국 시장 마감된 것만 네, 아주 간단히 네, 보겠는데요. 네. 오늘은 사실 3대 지수가 막판에 약간 미끄러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3대 지수가 0.4에서 0.5% 내렸고요. 섹터도 11개가 있는데요. 다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따져보면 아, 기술주 뭐 0.1% 내린 것 같고 내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네. 사실 부동산 쪽은 또 좀 조금 내린 것도 있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여하튼 등락이 좀 있었고요. 네. 크게 내린 건 없다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숨고르기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네. 러셀 2000이 좀 올랐는데요. 러셀 2000은 상대적으로 1000등부터 3000등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작은 거 스몰캡이라고 그러는데 그중에서도 약간 우리가 분류하기에는 약간 작은 거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 주식들에서 오늘 그런 것들이 좀 올랐다라는 예.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 앞서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3대 지수는 조정이지만 실제 오늘의 주인공은 앞서 프로님까지 말씀하셨지만 결국 애플의 네. 히스토리가 아니겠냐 보겠는데요. 예. 애플의 로고가 사실 보면 저도 한 몇 년 한 번씩 보는 그림이지만 1975년 또 저렇게 생겼습니다. 처음 아, 생겼을 그런가요? 때. 제가 두 번째 네. 거부터는 익숙한데. 그러니까 1975년에 처음 생길 때 네. 이거 장난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76년에 또 바로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76년 때부터는 아마 기억하시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매켓도시. 매켓도시 쓰시는 네, 그렇죠. 분들이요. 네. 사실 지금은 다들 엑셀을 쓰지만 그때 제가 처음 업계에 들어왔을 때 보면 맥으로 써갖고 그때 그렇죠. 스프레드시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조어 그 심볼이 보이거든요. 근데 조금씩 바뀌어갖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그림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8월 2일 날 원 네. 트릴리언 1조 달러가 됐고요. 그게 불과 2년이죠. 딱 2년 조금 지났죠. 지금 네, 딱 2년이에요. 네. 2조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정확히 보면 시가총액을 가려면 주가를 곱하기 지금 상장돼 있는 주식수로 해야 되는데 42억 7,500만 주 정도가 있기 때문에 예. 정확히는 46, 7.77 넘어가면 예. 이제
시가총액 2조 달러가 되는데 네. 오늘 찍고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1.98조 달러 정도로 오늘 마감됐고요. 네.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애플뿐만 아니라 애플이 끌고 갈 이제 다른 효과를 기대하실 텐데 네. 2018년 8월 거를 여러분 과거 그래프 한번 쭉 몇 개 찾아보시면 1조 달러 먼저 터치한 이후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형님 갔으면 우리도 한번 가보자라고 네. 쭉 올라가고요. 아마존도 올라가고요. 네. 구글도 올라가면서 좀 끌고 가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2조 달러 하면 아마 다음 차자를 누구라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아마존은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정도. 마이크로소프트보다. 근데 이게 언제라도 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2019년에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에는 120% 올라갔고요. 그동안 이제 상승한 거 보면 금년에 60% 올라갔는데 어제도 제가 다른 얘기했지만 테슬라에 갖고 얘기했지만 정말 고난의 시기이지 않았습니까? 네. 금년에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모든 것이 떨어지고 그때 보면 이제 테슬라도 많이 떨어져서 뭐 유유가 난무하고 이거 테슬라도 아닌가 봐요 이러면서 다들 털고 이럴 때 기억들 하시겠습니다. 그때도 보면 이제 매번 아침 저녁 하시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아우른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버텨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죠. 보더라도 예. 네. 그때 버틴 분들의 주가가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3월 23일 날 제 정확한 장중 가격은 제가 안 찾아봤는데 오늘 바빠갖고 220달러 수준이었을 겁니다. 애플이? 3월 23일 날이요. 220달러?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확한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는데 둘둘둘 네. 정도였습니다. 네. 불과 5달 만에 더블 이상이 더블 났네.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은 그때가 정말 고난의 시기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으나 앞으로도 우리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세상 일은 그렇지만 그때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렇게 김 프로님도 아마 계속 이게 방송하셨을 것 같은데 시장은 진짜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믿음을 갖고 계신 것들은 쭉 길게 한번 가는 게 정답이다라는 점을 애플 그리고 어저께 테슬라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이거를 진짜 상장 때부터 얼마 됐는지 왜냐하면 상장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그리 환장으로 준비해봤어요. 네. 딱 이겁니다. 야, 이거 하나 그냥 게임 끝납니다. 아니 저 앞에 사가지고 저 오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팔았을 것 같은데 많이 팔았겠죠. 네. 애플이 1976년에 파운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내 거라지에서 했다는 얘기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근데 저거 보고 파시는 분들도 많겠다. 많죠. 야 저렇게 첨탑 위에 있나? 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IPO가 빨랐습니다. 1980년에 IPO를 했고요. 예. 그게 이제 쭉 올라와서 2018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 트릴리언이 됐고요. 물론 이걸 길게 봐서 그 마디마디 얼마나 또 고난의 길이 있었죠. 그렇죠. 장락하고 그때 보면 블랙먼데이도 있었고요. 그때 보면 수많은 리만 사태도 있고 수많은 사태도 있었고 아시아 금융위기, 뭐 영국 금융위기, 러시아 다 있었죠. 다 겪으면서 어떤 결국은 2조 달러 된 그림을 보여드리겠고요. 아, 애플이 저랑 같이 거의 태어났군요. 아, 저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너무하시네. 아 이거 안 받아주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저 너무 어제 한번 해드렸잖아요. 네, 그럼 제가 나이대 비슷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얼마 타니에요? 얼마 타? 제가 오늘 보시드리면 네. 영화 한 편. 예. 네. 영화로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면 유튜브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미지만 보여드리겠는데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아, 예, 저거잖아요. 포레스트 검프. 포레스트 검프. 예. 포레스트 검프 기억하시는데 전 그때 이게 94년 영화고요. 예. 정확하게 개봉 날짜가 미국에서 7월 4일인가 독립기념일 시즌에서 기억된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포스 오브 줄라이. 예. 예. 근데 그때 기억나십니까? 많은 분들? 그때 이분이 약간 지체하잖아요. 예. 약간 이제 약간, 예. 약간 예. 예. 좀 장애가 있으시는데 그때 누가 말 듣고 나서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대사를 기억납니다. 예. 애플 트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음? 애플치 사과나무? 사과나무를 심으라 그래서 사과나무를 뭘 샀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을 계속 몇 번을 얘기합니다. 아, 맞아. 어눌하게 막. 어눌하게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누가 하면 형이 사라 그랬는지 누가 좋다 그래서 사과나무를 자기 샀는데 편지들 봤습니다. 편지. 네. 이거 네, 기억나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주총회 참석하라는 건지 제가 정확한 건 다시는 안 봤는데 네. 주총회 참석하라고 그러고 뭐 스피릿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네.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 사과나무를 계속 얘기하는데 누가 주위에서 돈 벌었다 하더라 하면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영화 금방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면 얘가 그 지적재산 그때 걸리기 때문에 사실 이거 내가 어떻게 찾았냐면 제가 딱 2년 전에 제가 나름 개인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거기 썼던 거를 제가 오늘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톰 행크스 한칸 띄고 행크스 사과나무라고 적으시면
제가 했던 그 글이 나오고 거기에 영상 클립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시라고요. 네, 꼭 보시면 네. 왜냐면 이게 딱 걸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안 보여드렸는데 네. 그거 보시면 딱 그 장면에 나옵니다. 딱 보여드리고 편지 봉투 뜯고 회사에서 나온 거. 아. 근데 제가 오늘 그 다음 얘기 보여드렸는데 그때 가격이 얼마냐면 1달러입니다. 1달러. 94년에 물론 스플릿을 여러 번 했지만 아 그러니까 액면 분할 네, 주식 분할 하면서 떨어졌죠. 감안하면 얼마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0.99 그날 7월 6일 네. 7월 6일 제가 주고 보고 왔거든요. 네. $0.99 그러니까 현재 1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현재 기준으로 아, $0.99. 그래서 그 당시에 2년 전에 썼을 때 200배 올랐는데요. 네. 지금까지 하면 450배 오른 거. 아이씨.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방송을 아니, 갑자기 아니면요. 아, 왜 94년에 제가 알바해서 100만 원만 넣었으면.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포레스트 검프가 사실 이게 보면 약간 다른 얘기하지만 또 한번 찾아보시면 저는 이런 걸 김프로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한번 찾아보세요. 톰 행크스가 워낙 유명한 애기 때문에 ABC에서 뉴스가 전 사실 내용을 아는데 ABC 뉴스에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한 4, 5년 전에. 톰 행크스의 소위 포레스트 검프를 배우는 인생 교훈 7가지 그런 게 쫙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구글을 치면 딱 나오는데 네. 그 중에 하나, 그 거기도 있고 다른 뉴스가 나오는데 주식을 잠시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아. 근데 제가 여러분 웃을 것 같지만 네. 진짜 여러분들 진짜 잘 알고 잘 익숙한 기업을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하나, 대한민국 뉴스를 한번 봤거든요. 네. 거기 보니까 물론 전체 메이커로는 삼성이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1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나 모델별로 나누면 네. 제고이트가 지금 제일 파퓰러하게 파는 거가 하이어 쪽에서가 아이폰 11이랑 예. 갤럭시 S20이잖아요. S20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읽어봤거든요. 그 팩트의 기본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딱 그 모델별로 보면 당연히 갤럭시 S20이 더 많이 팔렸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올해요. 예. 아이폰 11이 더 팔렸습니다. 지금. 맞아. 고 모델로는. 그 제일 비싼 모델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삼성 좋다, 애플 좋다만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많은 분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고 잘 쓰시는 분들은 주식 사시면 되겠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근데 같은 데모그래피라고 보고 있고 비슷한 그런데 제가 아는 물론 제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순수하는 지인들 그룹으로 보면 이 아이폰을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 나이키를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는 지인들 몇 명 안 되지만 나이키? 네 나이키요. 아,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정확한 절대 아니니까 여기 싸우지 마시고 주변 제 주변에서 살펴보시면 네. 애플과 나이키 네. 아, 좀 제가 봐도 약간 그런 그리고 애플이 다 테슬라랑 연결되는데 테슬라 우리나라에서 아직 파퓰러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고요. 네. 애플과 나이키는 나이키도 오늘 사상 최고가입니다. 나이키는 왜요? 아니 2000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저기 콜라보를 했어요. 아 그랬어요. 나이키하고 지금도 나이키 앱이 들어가죠. 콜라보를 했어요. 네. 지금도 실제로. 나이키 앱이 여기 마이너스 네, 들어가는데요. 너무나 익숙한 기업 하나 더 지금 보여드린 오늘 시가총액 1,690억 달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건 진짜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여기 너무 많이 보셔갖고 막 얘기하면 누군지 딱 찾아봐서 제가 곤란한데 제 진짜 잘하는 지인 있거든요. 주식의 주자도 잘 모릅니다. 차트 전혀 모르고 재무제표 하나도 모르는데 이 친구는 딱 두 개만 주식이 있어요. 한국 주식도 하나 있고 미국 주식은 이제 저 때문에 엮여갖고 미국 주식 하라 그래갖고 6년 전이니까 뭐 처음 산 주식이 딱 두 개를 샀어요. 나이키하고 애플? 애플과 나이키요. 그 나이키 매번 사는 친구들 있죠. 네. 신발 나올 때 그리고 애플도 아이폰은 그냥 1년 3년 써도 되는 거를 매년 바꾸는 친구도 있잖아요. 네. 딱 그런 친구예요. 제 친구 후배가. 아니, 저는 미국에서 나이키를 팔았는데 그걸 왜 안 샀지? 딱 두 개만 있어요. 근데 더 재미난 친구는 또 한 명은 그 친구의 친구인데 그 친구는 미국에 살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 나이키에서 일을 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나이키만 갖고 있어요 그 주식이. 그 친구는 네. 나이키 회사 다니는 친구예요. 미국의 네.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랑 친해갖고 제 그 후배가 야 너 아이폰도 사라고 야 쓰는데 왜 애플 안 사냐 해서 애플을 샀어요. 두 친구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친구 둘이 공통점이 이렇게 열심히 경제방송 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들은. 볼 줄은 모르지만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둘 다 외국에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정말 재무제표 하나도 모릅니다. 차트 하나도 모릅니다. 자기가 좋아해서 살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다 아까 톰 행크스의 그거랑 같은 물이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오늘 시간 외에 나온 엔비디아를 잠깐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는 오늘 그 시간에서 0.24 지금 한 1%장 떨어지는데 실수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너무 좋게 나와갖고는 약간 쉬는 분위기인데요. 엔비디아도 딱 이거거든요. 엔비디아도 장우섭 본부장 여러분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게임이나 그리고 여기 저희 여기 방송국에서도 지금 하는 모든 편집 프로그램에 이 엔비디아 칩 없으면 못 들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를 좋아하시는 분이 사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또 이거가 많이 비싸도 고평가 저평가 논란은 다른 세상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또 다른 디멘전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주식을 차트만 보시고 가격 보시고 재무제표만 볼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런 것 좀 말씀드려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쓰고 내 주민 친구들이 쓰고 있고 다들 좋다고 한다. 이게 주식 투자의 아이디어이신가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또 먼저 잠깐 해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정말 재밌고 좋은 말씀인데 정프로 얼굴 보니까 굉장히 속이 쓰린. 아니 왜냐면 이건 제가 뭐 몰랐던 주식도 아닐 거 아닙니까 사실. 하긴 내가 평생 나이키 신발과 러닝복 이런 걸 몇 개를 샀나 생각해 보자고. 어마어마하게 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 몇 가지만 더 해드리면 시장 이제 시장 얘기 주식 얘기만 했으니까 시장 얘기 잠깐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 떨어진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시장 좋다 떨어진다 말을 떠나서 루월드 그룹의 투자 전략가수 짐 폴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워낙 이제 인용을 많이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신고가 영역인데 너무 흥분하지도 말고 너무 또 올라갔다고 너무 또 폄하하지도 말라는 얘기죠. 지금 떨어질 거라고 경고하지도 말라는 얘기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공유하는데요. 강세론자들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펀더멘털에 네가 갖고 있는 주식이 진짜 펀더멘털 유효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네 포트폴리오를. 예, 그러니까 뭐 뭐라는 얘기죠? 좋은 얘기죠. 반대로 시장이 너무나 올라서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강세장에서 너무 너희들의 주식 비중이 적은 거 아니냐. 그래서 항상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겸손하게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 시각도 좀 봐라. 너무 상대방과 싸우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FM 의사락도 오늘 얘기가 좀 있어요. 잠깐만 코멘트해 드리면 왜냐하면 이거가 약간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빠졌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미리 말씀 전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사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경제학 때문에 제가 머리가 엄청 너무 수학이 많이 들어가고 힘들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이것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지금 넘쳐나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왜 그럴까라는 거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일드캡이라는 얘기를 좀 하는데요. 약간 어렵지만 일드캡이라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걸 정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캡을 씌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채권을 매입해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일드캡이라고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일드캡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요. 연준이서? 그것 때문에 이게 무슨 금리가, 그 다음 거 보여드리면 금리가 좀 올라가는 게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갔거든요. 이래갖고 달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니까 또 금은 떨어지고, 물론 이게 논리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이 금리 초저금리 시기에서 지금 이 한말 때문에 금리가 조금 올랐다 해서 시장이 더 떨어진다? 저는 그거는 그냥 시황을 쓰는 사람들이 얘기 같고, 저 솔직한 생각으로. 그거보다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좀 차익 매물도 나오고 경계 매물도 남은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먼저 좀 말씀드렸습니다. 빠지는 빌미를 찾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겠군요. 저도 뭐 김프로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바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건 없다. 오늘 FOMC 의사라고 대해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빠지는 거 보면 가슴이 철렁해요. 왜냐면 맨날 오르니까. 그렇죠. 0.5% 빠졌는데도, 와, 막 이런. 왜냐면 계속 오르다가. 한참 빠질 때는, 진짜, 2% 빠졌네. 이렇게. 그러니까. 가게 됐었는데. 하나, 지금 마지막으로, 어저께 제가 이익 조정이나 이익 증가 전망 이런 거 면에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이 질문하시고, 제가 나중에 봤더니, 이거 무슨 5년짜리, 10년짜리 보여주냐. 더 긴 건 없냐 자꾸 얘기하시는 몇 분 계셔갖고 우리 오늘 몇 가지를 극명한 걸 몇 가지 같이 보여드리겠는데 오늘 미국 한국을 다 같이 간단히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1995년 이후니까 그냥 25년이죠? 그러니까 25년이니까 너무 짧다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딱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 아마 여기 아마 3만 명도 매번 보시잖아요. 3만 명 중에 이거 보신 그림 보신 분 3만 2천 분 가까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그림은요. 이 그림 뭐냐면
1995년 이후인데요. 중요한 거는 위아래가 똑같죠. 네. 거의 똑같죠. 김프로는 잘 아시고 정프로는 제국이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네. 네. 위는 S&P 500 지수입니다. 지수. 네. 네. 아래는 S&P 500의 주당 이익입니다. EPS. 네. 아. 네. 결국 이거 의미는 뭐냐면 결국 주가라는 거는 이익의 변수라는 겁니다. 예. 다만 최근에는 주가만큼은 S&P 500이 이익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과 아래에서 위에 꼬리를 약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지만 어찌됐건 장기적으로 보면 똑같이 가는 거죠. 네.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똑같이 갑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한국은 저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은 예. 그게 아니라 무슨 수급이 중요하고 재료가 중요하고 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단기적으로 그렇게 그럴 수 있죠.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뒤집어지는 분 많이 나올 겁니다. 다음 네.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입니다. 한국은요. 한국도 일단 똑같죠. 저거 코스피고. 아 코스피 아니 코스피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피는 이익 전망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익 전망이 컨센서스가 아, 1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MSCI 코리아입니다. 정확하게. 아, 예. MSCI 코리아라는 건 MSCI에서는 한국 지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MSCI 코리아인데요. 지수랑 주당이익입니다. 기가 막히게 똑같지 않습니까? 네. 박스 친 게 어디냐면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한국이 박스피라는 얘기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 18년 초반까지 박스피였죠. 주가 하나도 결국은 오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똑같네요. 밑에 보면 이익이 그렇게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 이익이 안 늘어서 주가가 그냥 긴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간 거가 2018년에 급등했습니다. 70% 네. 올라갔거든요. 네. 그때 이익이 한 70% 올라갔습니다. 지나고 나면 물론 아. 삼성전자 역할이 가장 컸지만 네. 어찌됐건 딱 이 그림입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지수 많이 올라왔지만 한국과 달리 미국과 달리 한국은 아직까지 이게 크게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동학개미 운동이 들어가면서 삼성전자 이런 게 개인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올라간 거로 보셔야 돼요. 네. 딱 그 차이거든요 지금요. 뭐냐면 결국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결국 이익이라는 장기적으로. 다만 여기서 이익이 변수가 없는 네. 코스닥의 수많은 이거는 2,000개 기업 중에서 150개밖에 안 되면 여기 포함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른 변수가 크죠. 주로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로 네. 구성이 되죠. 그렇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보실 때 한국과 미국과 전 다른 잣대를 세우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똑같다. 예를 들어서 주식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제가 하고 있지만 미치다를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이요. 예. 매드 크레이지 의미로 생각하지만 예.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멀리 손이 미친다는 아, 위치 있죠 위치.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약간 장우석 본부장은 미쳐 있죠. 예. 장우석 본부장은 매드 의미고 아~ 크레이지 의미고 저는 위치입니다. 손을 뻗는다. 미국 주식도 아. 한다는 의미예요, 전 개인적으로. 아,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중의적 의미를 썼는데. 네. 매드 리치. 예, 저는 그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네, 한국이랑 미국이랑 그래서 다른 잣대를 치울 필요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 예. 오늘 이제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간단한 하나만 보겠습니다. 네네. 네. 저도 하나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네. 드려드릴 텐데, 이런 걸 간단해갖고요. 매주 월요일날 새벽에 예. 보실 자료를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예. 월요일에. 매주 월요일 새벽 봐라. 5시 정도에 보셔야 되겠는데. 새벽 5시에. 예. 매주 나오는데 이 친구가 휴가를 가면 못 나옵니다. 제가 알기에는. 예. 미래에셋 증권의 earnings revision이라는 자료가 매주 나옵니다. 매주 월요일 5시 정도에 나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이름이 누구죠? 아, 유명한. 네. 저는 이 자료를. 이 자료를 3-4년 동안 한 번도 안 빼고 계속 봤어요. 근데 이게 이 자료가 왜 중요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리서치도 했지만 이 자료만 봅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자료. 아 이거 저 유명한 애널리스트를 아세요? 알죠. 저는 만져본 적도 없어요. 아 저는 주린이에서 이번에 아 그분이 그분이야? 이번에 데려왔어요 제가. 아 그래? 그리고 이름이 유명하시라고. 그럼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모셔야 되겠네. 아 근데 글로벌 이분은 퀀트한 실무님 거 같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네. 그분이 나서 더 설명 드리시면 되는데 네, 네. 이 하나만 보면 저는 이제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지만 이 그림은 그 다음 거 넘겨요. 이걸 첫 페이지 보시 읽어 보시면 되는데 네. 딱 EPS의 변화를 나옵니다. 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거의 후속인데 왼쪽에 미국이 엄청나게 플러스가 나죠. 네. 이거는 이제 4주 평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실한 네. 건 유명한 애널 불러서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EPS 변화율이 최근에 4주 동안 평균 2.2%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 2점에 올라갔다는 얘기고 예. 한국도 제가 올라갔다 말씀드렸죠. 예. 0.3대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저께
대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만은 TSMC 때문에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나머지 인도나 말레이시아는 제가 설명 안 드린 것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지금 좋다.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걸 보시면 전국이 나오는, 전 세계 나오는데 이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미국인데요. 자세히 나중에 꼭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래에셋 대우증권에 회원만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네네. 계좌만 있거나 그러면요. 미국 업종별로 역시 12개월 실적 예상 기준에 제일 왼쪽 위가 S&P 500 전체고 나머지가 업종인데요. 다 올라간다만 보시면 돼요. 아. 위로 올라간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뒷골을 쭉 드려요. 네, 네. 네. 그리고 보시고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 다음 거 왼쪽에 왼쪽 제일 위에 거 있죠. 예. 확실히 좋아하는 거가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 아. 그래서 헬스케어. 제가 건강관리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바이오 헬스, 헬스케어죠. 헬스케어, 네? 헬스케어. 네, 헬스케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간 분류가 다른데 이제 우리나라식 한 겁니다. 그 두 번째 칸에 두 번째 거 있죠. 그게 반도체입니다. 네. 미국에서 반도체는 우리랑 약간 다른.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올리지만 거의 네. 미국은 다양한 반도체가 다 엔비디아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확 올라가죠. 네.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나로에서 두 번째. 네. 네. 그 다음은 제가 한국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것도 진짜 다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네. 한국 거 보여드리면 한국 거 맞죠? 한국 거 보여드리면 제 왼쪽 위가 코스피인데요. 아래쪽에서 약간 꼬리 들지만 티는 별로 안 나지만 아래에서 약간 드는 모습입니다. 약간 네. 크게 네. 보시면요. 네. 그렇지만 나머지를 보면 업종은 다 내려가는 모습이죠. 아, 재미가 없죠. 네. 제 오른쪽 세 번째 줄에 제 오른쪽 끝에 있죠. 저게 뭡니까? 그게 이제 그냥 우스개로 제가 말씀드리면 테슬라 있죠. 테슬라. 네. 테라랑 그 참이슬 해갖고 여러분 술 마시는 거 있죠. 예, 예. 필수 소비재. 예. 그쪽이 좋아지고요. 예.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제일 왼쪽 위가 역시 건강관리 헬스케어입니다. 아. 헬스케어가 코스닥에 지금 이익 늘어났다는 건 이거 헬스케어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시즌이나 삼성 바이오리 딱 이것 때문에 올라간 예. 거 아닙니까? 딱 이거거든요. 반도체 있죠. 이제 그 다음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지금 이익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SKIS가 10대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주가 빠진 겁니다, 지금. 네. 1월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네. 빠졌어요.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은데, 삼성전자에 왜 올라가느냐. 삼성전자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대표성, 이머징 마켓 대표성이 있고, 거기다 동학경이 많이 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네. 삼성전자 아직은 실적 때문에 좋아지는 거 아니라는 걸 딱 보여주죠. 그게 오늘 제가 오늘 마지막 팁인데 네. 꼭 기억하시고 매주 월요일 이걸 꼭 보시고 네. 나 기회 되면 유명한 애나 한번 부르시고 월요일날 저희가 아예 그냥 저거를 보여드리면 되겠다. 제가 매번 보여드릴 네. 수 있죠 나오는. 네. 월요일 아침 월요일 오시잖아요. 네네. 저거 꼭 보여주세요. 그럼.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한마디만 마지막 간단히 정리하고 네. 넘어가면 예. 인사이트. 인사이트 말씀드리면 진짜 여러분들 싸우지 마시고 제발 주식 갖고 잘 알고 익숙한 제품이나 네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짜 그 기업부터 주식 투자를 진짜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참 준비 많이 해주시네. 정말. 네. 이양인 교수님. 네. 진짜 매번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 이게 네. 사실 한 20분 하면서도 제가 볼 때 적어도 서너 시간 이상은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에게 아주 어떻게든 꿀팁 전해주시려고 또 열심히 노력해주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